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부에서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원님과 우리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미국 증시는 사실 한국 증시가 좀 밀릴 때 좀 네.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사실 8월달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사실 과도한 하락에 연동돼서 미국 증시가 비슷하게 좀 움직여주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너무 견고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최근에 느낀 거는 그만큼 좀 시중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구나. 그리고 여전히 이제 주식 말고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어떤 2030 세대들의 어떤 시대생들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일단 매수로서 계속 이제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약간 그런 패턴들이 올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2030 좀 젊은 분들이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주식 네네.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 많이 네네네. 하시나요? 네네. 사실 미국 증시가 올해 이제 4천선 개막을 연 1등 공신에는 사실 2030 세대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들어오면서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실 뭐 로빈후드나 뭐 동학개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출발의 시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미국은 이제 주택 사기에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여건들이 워낙 브로드하게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 있습니다. 소득만 증빙이 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다양한 자산군들이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 말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상들이 좀 자금들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네요. 3프로 TV가 한국에서 방송할 게 아니라 영어 버전도 만들었으면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러면은 이 보통 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8월이나 9월에는 조금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 네. 너무 달렸다. 상승이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있는데 네, 네. 좀 약해지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국 증시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가까이 사실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실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려고 하는 공산을 좀 찾으려고 하는 빌미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쉬어가는 양상은 나왔었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이 8월을 기점으로 이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결정하는 동인들이 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8월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정책 부스터,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많이 풀린 돈들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사실 주식시장을 올리는데 가장 큰 이동국실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8월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상반기 때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사실 올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네. 실제로 보면 이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학습효과로 인해서 너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이제 피력을 하다 보니까 연준도 듣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준은 거의 무방비로 생각이 없다가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좀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증시는 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하나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영향권에서 이 증시의 어깨에 짐이 좀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는 증시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나 폭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상승 속도와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초에도 좀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증시와 올해 증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 말자. 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는 너무 다른 게 많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유동성 효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좀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동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인이 좀 네, 그래서 네. 바뀌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은 하반기가 가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불꽃처럼 올랐는데 올해 하반기는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아, 사실 상반기 때 아마 여기 출연하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경제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놓고 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기저효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난해 상반기가 워낙 낮은 기저였기 때문에 그 기저가 올해 상반기 때 반영되면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단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하반기 되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저로 인해서 사실 올해 하반기 때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익지표는 4배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7월 소매 판매도 그렇고 뭐 8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27일 날 개인소득과 개인소비가 발표되는데 7월 개인소득은 전월과 좀 비슷한 수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소비는 좀 부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개인 소비마저도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미국 경제의 75% 이상을 사실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아진다는 거는 앞으로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이 올라갈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지표를 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하반기 때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들이 레벨 다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좀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위원님 미국 시장이 좀 하반기 슬로우다운 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아마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찾는 게 보통 대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이제 환율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좀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동아시아권 국가를 보면 중국은 지난달에 사실 정부 규제 때문에 먼저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흐름을 못 갔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한국과 대만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번 달 가장 많이 하락했던 국가 수익률을 보면 한국, 대만이 포함된 동아시아권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비대면 사회가 개막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가 사실은 대만과 한국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를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 때 들어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투자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점점 하반기 때는 테이퍼링과 같은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어떤 통화나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유동성이 꺼지는 부분들, 정책의 강도도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 그런 효과들을 선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 달 한국과 대만 증시가 유독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테이퍼링과 관련된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커지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 대만 증시가 한 차례 더 좀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달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이번 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로 일단 저는 그렇게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 놓고 본다고 하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26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네네. 금리 7월 달 결정을 하죠. 금통위를 예. 통해서 소수 의견이 개진이 됐어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이번 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경기를 저해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은행의 뉘앙스를 보면 금융 안정,
금융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0.25%포인트 정도는 올릴 것 같거든요. 금리를 올린다 이번 예. 달에. 예, 예. 예. 근데 보통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금통이 일단 대내적으로는 그걸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26일, 28일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이란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번에는 좀 아무거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 정도는 나올 걸로 같은데 이번 달에는 그와 관련된 언급을 없을 걸로 다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계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점점 주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반영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주 초에 좀 반짝였던 이런 증시의 상승폭이 다시 또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관망하는 자세도 사실은 현명한 전술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떨어졌다고 헐레벌떡하는 제 모습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예, 오, 제가 오늘 딱 했던 그 생각 지금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일단 하반기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좀 있으니까 네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해주신 걸로 알고요. 네. 그럼 그 위원님 지금 미국에서는 이 숫자 같은 걸 보면은 코로나가 아직도 델타 변이가 때문이겠지만 네.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10만 명, 뭐 20만 네. 명을 가고 있는데 이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뭐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은 이렇게 델타 변이 확산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같은 걸 뒤로 좀 미루면서 네네.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네. 부스트업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의견에 저는 좀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시장하고 다르죠.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다음 달 9월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선제적으로 안내를 하고 좀 이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해서 이제 노동절이 포함된 9월 첫째 주 이제 이전까지 이제 드라이빙 시즌 기간인데 사실 계절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9월 이전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온다고 해도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경제 지표도 보면 결국에는 이익이 뒷받침돼야 올라갈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그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2분기가 93.8%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지금 현재 각각 29.4, 29.1. 그리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떨어집니다. 5.1로. 결국에는 경제 지표도 그렇고 기업 이익도 그렇고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발언했던 걸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미국 경제 주체들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물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미국의 경기 확장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훼손되더라도 지금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여전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에 카플란 효과도 있어요. 네. 예, 카플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델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강경한 입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확산이 좀 미국 내 확산되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를 좀 늦춰야 되는 어떤 견해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미국 경기의 어떤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빙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이 미국 내 어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좀 떨어졌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약간 그런 뉘앙스이긴 하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지표나 이익지표가 둔화되는 것들이 분명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증시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유동성을 볼 때 M2 증가율을 봐요. 네. M1이 현금이면 이 M1을 포함해서 2년 미만의 금융상품,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시중에 이제 통화량을 산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 2월을 고점으로 지금 6월달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M2 증가율은 고점을 기록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요.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2월에 피크를 쳤으면 4월달부터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제가 최근 발표된 게 6월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8월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M2 증가율이 올해 6월달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를 보면 예전보다는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8월 그리고 남아있는 9월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시장을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 이익 그리고 이제 M2로 대변되는 이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일단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이 계속 오르는 장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델타 변이 같은 어떤 그런 코로나 영향으로 미국도 미국의 개인 소비들 영향을 네. 받을 테니까 기업 이익들은 지금까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고 네네. 또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힘은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이제 M2나 이런 증가율을 봤을 때 네. 네. 또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한다고도 하고 네. 그럼 유동성 좀 줄으니까 8월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지금과 같은 빠른 상승보다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9월 달까지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보면 이제 상반기 때는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한 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오신 분들이. 근데 저는 하반기 때는 전혀 펀더멘터는 증시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히려는 정책에 좀 의존을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사실은 8월 달이 하반기 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달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나마 9월 달은 보합 정도 수준 네. 그리고 4분기 때는 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3분기보다는 지수 레벨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보면 일단 9월 달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G2 간 지도자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 4분기 때는 정책 장세가 펼쳐지면서 3분기보다는 지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9월 달 사실은 좀 담아놓으면 떨어질 때, 네네. 오를 때 말고 4분기 때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3분기를 조금 마인드를 약세 마인드를 좀 갖고 네네. 있다가 섣부르게 가지 말고 좀 많이 떨어져서 떨어질 때마다 네. 그때 접근을 하면 4분기에는 정책 장세가 정책이 네네. 좀 이끌어줄 네네.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위원님 그 연준이 보통 이 통화 정책 정상화 테이퍼링을 밟기 시작하면 나올 때는 흔들리는데 오히려 발표하고 나면은 좀 길게 보면 또 이렇게 시장이 또 올라가곤 했지 않습니까? 과거 맞습니다. 역할을 보면 네네. 뭐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연준이 시행했던 수순을 보면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또 QE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4단계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때는 테이퍼링을 시행했고 기준금리를 올렸던 2014년 1월과 2015년 12월 달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를 올렸었던 당시 주가 지수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예.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마이너스 3.6%. 근데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마이너스 1.8%. 뭐 거의 안 빠졌네요. 그 정도면 예, 예. 사실. 예. 오히려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를 보면 이제 언급 정도는 될 걸로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테이퍼링 시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연내에 할 수 있다 의견도 있지만 저는 사실 연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냥 하진 않거든요.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정책 결정을 하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드라이빙 시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는 기간 동안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노이즈가 섞였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사실 불충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이빙 시즌이 끝난 9월 달 지표가 발표되는 10월 달. 네. 근데 한 달 갖고는 또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두 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지표가 발표되는 11월.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기를 결정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12월 달에 공식적인 언급을 좀 하고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시행할 걸로 좀 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테이퍼링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조금 천천히 보시네요. 보통 네. 연내 뭐 시작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우리 뭐 연말이나 뭐 아니면 내년 네네네. 초로 네네. 이렇게 밀릴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말을 해주고 있어요.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8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개인 소비 지금 현재 발표되는 지표 월별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분기 GDP 역시 2분기를 피크로 떨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적으로 아마 실업률이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2월 수준이 3.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7월 실업률이 5.4%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가는 당연히 많이 올랐죠. 근데 실업률은 아직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두 가지 책무, 고용 안정과 그리고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달성됐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완전 고용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놓고 본다고 하면 예상외로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 간에도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타 변이 때문에 네. 좀 견해를 바꿀 뉘앙스도 있다. 도비쉬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좀 예.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시점은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는 그달 9월 달 정도 돼야 정확하게 테이퍼링의 어떤 시기와 속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위원님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는 게 컨센서스잖아요. 네. 그 우리가 선택적으로 인상하고 또 한은에서는 연내 두 번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뭐 미국이 뭐 움직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먼저 두 번을 확 올리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부동산 가격이 무작정 살려고 하는 매수세는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충격이 오고 나서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수요가 살면서 그래도 이제 가격의 어떤 왜곡된 현상들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없고 오히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런 어떤 한국만의 왜곡된 어떤 문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경기를 저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라는 게 줄어들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금융시장의 안정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할 것 같고 두 번 정도는 일단 한 번 하고 나서 이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를 일정 시점 지켜보다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두 번이긴 하는데 일단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좀 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올해 연내 두 번이 컨센서스다.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이 좀 가장 큽니다. 큰가 보네요. 네, 네. 뭐 집을 사실은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좀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없죠. 지금 서울 내에서도 보면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걷어들이고 있나요? 예. 참 뭐 없는 저로서는 이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그럼 이제 앞에 다가온 게 9월인데 9월 증시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9월 달 제가 증시를 좀 보합 정도로 좀 본다고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유예가 7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9월 달 의회가 개회되게 되면 이 국가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거나 합의를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쟁점상 뭐 부자 증세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을 놓고 약간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말씀 안 드려도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요. 네. 근데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면 아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월이 아닌 다른 분으로 지명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금융안화의 어떤 기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이제 경제 수장을 바꾼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변수가 증시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4분기를 염두에 두고 또 증시가 올라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3분기에 이제 그런 변수가 있다. 네네네. 야, 만약에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파월 의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되면은 야, 설마 칼잡이를 모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정세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앨런 재무부 장관이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것을 백악관에다가 이미 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경제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바뀐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종식되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 주요국들이 올해 상반기 이전에 느꼈던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숙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여전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자율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이자율보다는 성장률이 여전히 높잖아요. 이 얘기는 네.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정부도 부채가 있어요. 빚이. 근데 이제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정부 부채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 때도 위험자산 시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방향성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상승 강도가 약해진다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3분기에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대비를 하고 4분기 이후에는 뭐 위험자산의 랠리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방향성 자체는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그럼 위원님 그럼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마지막 네. 이 질문이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반기 증시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뭘 살지도 만약 약사 좀 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지금 뭐 사야 될 것들이 뭘 살지 굉장히 관심이 네. 많은데 우리 연초에는 가치주 성장주 얘기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주를 샀던 분들은 뭐 좋았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았을 때도 또 많았고 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상당히 뭐 우세를 또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올 2분기 이제 하반기죠. 네네. 상반기 아니라 하반기에는 네네. 가치주 성장주 뭐 이렇게 나눠낼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느 섹터가 좀 네네. 좋을 걸로 보시나요? 네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올해 보면 성장주 가치주 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수익률이 더 좋겠다는 어떤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제가 여쭤보면 근데 올해 분기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주가 좋았던 거는 올해 1분기 딱 3개월이었어요. 네. 4월부터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시세적으로 이번 주도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해도 여전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성장주 투자하려고 하면 물가 금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작을 할때 기저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 때는 지난해 하반기에 높은 기조로 인해서 올해 물가랑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에 투자할 때 할인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들었었어요. 집권 1년 차잖아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이에요. 결국에는 바이든 정책 공약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섹터를 본다고 하면 IT, 헬스케어, 신재생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를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뭐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차를 좀 좋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의료 쪽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건의료 쪽으로 보면 제가 차세대 인프라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의료 쪽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키닉스나 아메리칸 타워, 엔비디아 이 종목들은 사실 차세대 통신과 관련된 쪽이에요. 근데 올해 수익률이 좀 좋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어떤 시세 차익을 얻을 때 보면 안정성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 이키닉스나 아메리칸 타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어떤 배당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좀 안정성도 있겠다는 것을 찾으신다고 하면 저는 통신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 쪽에 대해 관련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섹터와 종목까지. 예, 여기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증시의 9월달 3분기, 4분기에 있는 이벤트들을 이제 문남중 연구위원님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위원님이 이제 3분기에 약간의 우리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좀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4분기에는 지금까지 오던 길을 좀 그래도 어떤 위험자산의 이런 가던 길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광고 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현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